똑같이 대칭이 맞는 경우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. 눈썹이 약간 틀리다든지 아니면 눈 크기가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너무 발달이 돼서 얼굴이 한쪽이 더 커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교정할 수 있는 교정 메이크업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쪽 눈썹이 굉장히 올라가셨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약간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쪽 아랫부분을 먼저 내려드릴게요. 눈썹이 비대칭인 경우가 얼굴이 가장 심하게 비대칭이 돼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제일 잘 잡아주셔야 돼요. 그러면 눈썹은 위쪽은 안 그려주는 거예요? 네, 거의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래서 이쪽 눈썹을 조금 내려서 맞춰주신 다음에 이쪽 눈썹은 오히려 반대로 밑에는 많이 건들지 마시고 앞쪽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앞머리를 좀 위로 올려서 진짜 위에만 그릴게요. 네. 그래서 보시면 근데 눈썹만 그렸는데도 중심이 잡힌 것 같아요. 아까보다 뭔가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. 눈썹이 너무 진할 경우에는 앞머리 쪽에 살짝 브라운 마스카라를 발라주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눈썹이 돼요.